반갑습니다. 허비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0.9%.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딱히 뭐, 이렇게 안 좋게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윗꼬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큰 흐름이죠. 여전히 시장은 금투세 영향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금융주 강세는 금투세의 이제 반대 포지션. 지금 금투세가 뭐 예정대로 뭐 시행이 되겠죠. 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또뭐그 채찍, 당근 이렇게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예, 금투세가 뭐 채찍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 뭐 그거를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나 뭐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약세 종목이 더 많이 나오나 빠지는 종목이 거의 양시장당 3배 이상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하락에 굉장히 좀 가까웠고요. 오전장에 한번 쭉 밀고 이제 반등. 중요한 건 누가 시장을 끌어올렸느냐죠. 오늘 HLB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호재 이슈를 던지면서 전체적인 반등,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G엔솔, 뭐 SDI, 뭐 LNF,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좀 반등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1대1에서 이제 2대1, 다시 월요일의 흐름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1대2가 되는 게안 좋죠. 오늘 만약에 또 시장이 너나 할거 없이 뭐 2차전지 바이오 할거 없이 그냥 와르르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그냥 개판 났다,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물론 그런 흐름 오늘 보여주진 않았고, 지금 저점 라인은 위로 올린 다음에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46,000원, 45,000원 라인 버텨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양극재나 뭐 완성형 배터리 종목들 뭐 SK이노베이션, LG엔솔, SDI 그 다음에 LNF, 뭐 나노 신소재,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흐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케 입장에서는 뭐 당장 전고체가 올라가진 못했지만 좀 안심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도 좀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오늘 외국인 연기금 매도가 일부 나오긴 했는데, 아니죠, 연기금 매도가 만주 정도 나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가는 키움은 거의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에는 딱히 막 수급적으로 불리함을 가져갈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오늘은 좀큰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을 좀한 번에 강하게, 이 전고체 종목들의 특징이거든요. 좀한 번에 위로 올리는 액션, 윗꼬리를 뭐 당연히 동반하기 하겠지만 좀큰 액션으로 이 구간 돌파를 시도해줄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2차전지 애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오늘이야 뭐 연기금 매도, 지금 최근에 연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한달 기준으로 볼때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연기금 포지션 6월 1일이면은 이때입니다.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딱 반등 나올 때요 구간부터 이 구간 기관 쪽은 일단 보험 투시는 빨간불. 결국 이 구간 올릴 때 얘네들이 매수 연기금이랑 같이 했거든요. 연기금은 뒷구간에 팔았고, 그 다음에 보험 투시는 그대로 그냥 존버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매도를 한 거죠. 외국인들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사실 이케한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애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때 액면 분할 거래 정지가 풀렸을 때가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기준으로 볼때 5월 1일부터 그냥 쭉 보면은 연기금 포지션. 그러니까 기관 애들은 38,000 주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딱히 매도량을 엄청 늘리지도 않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포지션 그대로인 거고, 외국인들은 그냥 들락날락하지만 외국인들의 특징, 최근에 가격 라인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린 거냐면, 연기금이 액면 분할 이후에는 38,000주를 지금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연기금의 포지션은 매수입니다. 또 액면 분할 전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5만주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곱하기 5거든요, 주식 수량이. 그 중에 38,000주를 여기에서 매도를 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때 우리가 가격 올리는 건 누가 올렸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거 보면서 여기까지 버텼던 거였고, 40만 원까지. 그리고 이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먼저 매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소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후의 기회를 좀 다시 보면서 수량을 다시 좀 늘려가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정리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크게 만들어졌던 요 시간, 뭐 물론 우리는 심적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관은 여전히 들고 있는 수량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험 투시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고, 외국인이야 기관 애들이 매수할 때 양매수만 잘 붙어주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최근에는 저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가격 부근에서는 딱히 우리가 막 그렇게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항 라인 5만 원 윗라인, 여기죠. 5만 2천 원 라인, 그 다음에 5만 5천 원, 그 다음에 전고점 5만 9천 원, 여기만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5만 2천 원 하나, 첫 번째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5만 5천 원 구간, 여기 2단계고요. 3단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 넘어올 때 웬만하면 그냥 캔들 하나 받고 위로 시도한 다음에, 다음 저항에서는 윗꼬리,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최대한 지키는 몸통 형태의 양봉,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 구간 윗꼬리 보여줬던 영역을 양봉으로 채우고 전고점 트라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LG인설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딱그 패턴이거든요. 양봉 하나 박아놓고 전고점에다가 윗꼬리 만들어 놓고 시가 띄우니까 그냥 고점 라인을 높여버리는 이 패턴. LG인설보다 뭐 이케가 변동폭이 뭐 적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조용히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대장주들, 제가 예전에 이케 그 올라가기 전에 코멘트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퍼즐이 이때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마지막 퍼즐, 2차전지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 그게 나와야 이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차전지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케가 이제 그거를 뒤엎어버리는, 전고체가 주도권을 잡아가 버리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그때랑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못 기다릴 구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연기금 매도 나오는 거 그렇게 대세의 영향을 줄 정도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들고 있는 수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큰 흐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크 머티도 다시 한번 추세, 단기적으로는 저점 맞고 이제 양봉 보여줘야 되는 차례인 거죠. 저점까지 밀려난 애들도 그냥 저점자리 그냥 막아주고 있는 거고, 한노화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냥 횡보의 움직임입니다. 이케의 포지션이 낮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변동폭을 좀 크게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위치는 이케가 가장 좀 무난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지금 또 바이오 2차전지 올라오고,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야겠죠. 뭐 금투세 맞고 뭐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기존의 강세를 보여주던 업종들의 조정을 주고, 반대편에 있는 2차전지랑 바이오를 픽해가지고 위쪽으로 코스닥을 좀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그 액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어쨌든 그냥 버티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반등의 흐름, 그때 대부분 다 맞물려가지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강세가 만들어진다는 거. 코스피 흐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코스닥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